안녕하십니까. 바이크 브로입니다. 이 아는 동생이 타고 온 스즈키 넥스 125 스쿠터입니다. 자, 구동기 한번 분해 보겠습니다. 이쪽 나사는 아예 분실되고 없네요. 자, 어드레스와 넥스 구동계 분해는 똑같거든요. 작업 방법이. 이거 넥스 분해하는 거 보시면 어드레스도 똑같이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키포 이 부분이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예 분해를 했고, 요 안에 키포 안에 들어가는 기압이거든요. 얘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예 분해를 했답니다. 자, 뜯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부속은 원래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체크를 좀 이따 해보고, 일단 구동계를 한번 봅시다. 자, 구동계 안에 제가 하나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릅니다. 구동계 안에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소모품입니다. 오토바이가 문제가 생기면 출력 부분에서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품이든 교환 대상이거든요. 단순하게 여기 무브홀 집에 무브홀만 갈면 된다, 벨트만 갈면 된다, 이거 틀린 생각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 모든 부분은 다 교환 대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일단 풀리 하우징, 풀리 분해 보겠습니다. 자, 풀리 하우징을 분해를 하면 지금 이 안쪽에 번쩍번쩍 하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 클러치 디스크가 회전을 하면 얘가 확장이 되면서 이 세 개가 얘를 물리거든요. 이 하우징을 물리면서 바퀴가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풀리 하우징은 이 안부분이 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 보다시피. 자, 보세요. 가로 많이 나오죠? 이 클러치 디스크가 달면서 이렇게 가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분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청소를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퍼렇게 변한 거, 열 먹었다고 그러는데, 열 먹었다고 해서 굳이 교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에 이게 회전이 변형이 왔을 경우에만 교환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 하우징을 교환할 일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얘는 청소 대상이죠, 일명. 자, 이거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무브홀 집 아세이라고 합니다. 이 부속을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푸실 때 여기 안에 기아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나중에 조립할 때 이게 자리가 어딜까? 그러면 이제 낭패 보는 겁니다. 낭패. 자, 나왔죠? 자, 너트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브홀 집 날개. 자, 이거 보세요. 이 벨트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날개 부분이 이렇게 바짝바짝 빛이 나죠. 이 부속도 교환 부품이거든요. 이 날 라인이 일자로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오래되면 이 날 라인이 우둘두둘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손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써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벨트를 빼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풀리 빼내고. 자, 풀리 상태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고 압력이 좋은지, 튼튼하네. 됐고. 그 다음에 이 풀리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요. 얘를 손으로 이렇게 제껴보시면 돼요. 이 아래에 강력한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를 손으로는 웬만하고 안 버려집니다. 지금 안 버려지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얘가 들렁들렁합니다. 자, 얘도 튼튼하네. 자, 얘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마모드를 보세요. 자, 이 정도면 한참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겠네요. 얘가 오래 쓰다 보면 마모가 다 돼버리면 소리가 나면서 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풀리 이것을 교환하는데 이게 부속이 또 상당히 비쌉니다. 기본 8만원에서 10몇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을 해가지고 아, 이상이 없구나
그럼 이건 또 교환할 필요 없잖아요. 얘도. 그리고 얘도 청소만 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볼이 들어있는 무볼 집입니다. 자, 끄집어내 볼게요. 자, 무볼 집도 여기 안에 보시면 이 링. 얘도 수모품입니다. 얘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걸 흔들어 봤을 때 이게 유격이 심하면 교환해야 됩니다. 얘도.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유격이 조금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볼 집. 얘도 지금 면판을 보세요. 이렇게. 면판 라인을 봤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교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날개와 마찬가지로. 근데 얘도 소모가 심하면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무볼 집입니다. 얘 이제 무볼 집 뚜껑. 자, 보세요. 집 뚜껑에 이 플라스틱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 지금 무볼 집은 사제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고무가 3개 들어가잖아요. 이 플라스틱 고무가 여기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자, 얘 세 개도 소모품입니다. 얘 세 개도. 자, 이것도 소모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들그덕거릴 거 아닙니까? 그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날개판. 무볼이 회전을 하면서 지금 날개판 긁힌 자국 보이시죠? 그래서 얘도 소모품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무볼 집 안에 무볼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건 무볼이 지금 가벼운 게 들어가 있네. 초기 순발력이 엄청 좋겠네요. 자, 무볼은 매뉴얼에 보시면 무볼의 두께를 측정을 해가지고, 무볼의 두께, 요 두께 측정을 해서, 마모도가 어느 이상이면 교환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어느 천년에 매뉴얼 찾아서 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세요. 자, 눈으로 보시고 이게 말짱하다. 면판이. 자, 이상 없는 겁니다. 자, 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판을. 자, 이상 없네요. 지금 이거 무브볼도 교환한 지 오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이상 없거든요. 자, 제가 이상이 있는 무브볼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다른 오토바이에 빼낸 무브볼인데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회전을 하는 면이 한쪽이 완전히 납작하게 달았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무브볼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보이죠. 자, 근데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 지금 분해한 거 깨끗하잖아요.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얘는 증상이라는 얘기고 얘는 하자였기 때문에 교환을 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오토바이에서 지금 제가 구동계를 다 분해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물론 이거 다 청소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문제가 하나 보이긴 하는데 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얘가 크랭크 축인데 여기 보니까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기름이 묻어 있죠. 여기 크랭크 축에 고무 실링이 들어가는데, 이 지금 여기가 아마 노후가 돼가지고 여기서 오일이 조금씩 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심한 경우에는 여기 안에 전부 다 젖어버리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청소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다음번에 한번 뜯었을 때도 상태가 심하다면 그때는 이 오일실을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벨트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서비스 매뉴얼에는 이 벨트의 두께를 확인해가지고 균형 마모치보다 작아지면 교환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센터 이거 한 25년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벨트 두께 재가면서 마모치 한계선 넘어섰다고 가라라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사실은 이렇게 벨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벨트 상태를. 자, 그리고 벨트를 뒤집어가지고 요 안에 크랙이 생겼나 확인도 해보세요. 지금 이 벨트는 말짱하거든요. 지금 체크해보니까. 자, 전체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이 벨트는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벨트를 조립할 때 보통 벨트에 화살표 방향이 있거든요. 이 바퀴가 이렇게 구르잖아요. 그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반도 벨트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없습니다. 그럴 때 쉽게 확인할 방법이 글자를 보면 돼. 자, 글자가 내 눈에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게 정방향이거든요. 자, 벨트를 방향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풀리에다가 벨트를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풀리를 이렇게 조립한 상태에서 이거 벨트를 집어넣으면 이거 당겨져서 안 걸리거든요. 쉽게 끼우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풀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으로 얘를 이렇게 그냥 들어 올리면 안 들어 올려집니다. 이 지금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약간 돌리듯이 이렇게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힘을 주고 돌리듯이. 자, 그런 다음에 벨트 방향 확인하고, 자, 벨트를 놓고 준비를 하세요. 자, 돌리듯이 이렇게 밀리 올리는 거 올렸죠? 그 다음에 벨트 쑥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쉽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무볼 집 라인에 이 벨트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조립이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날개를 조립하고 정확하게 딱 소리나게 조립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기아가 이빨이 있네. 이게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빨이 있기 때문에 이 이빨 라인에 정확하게 물리게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트를 조립하는 거예요. 자. 자, 뭐해? 고정 달렸고 구동계 작업합니다. 뭐해? 자, 그 다음에 풀리 하우징. 자, 이것도 이빨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결합시키시고. 자, 너트 결합합니다. 자, 이 상태면 웬만큼 다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벨트 이상 없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뭐 궁금하시면 이 상태에서 시동 한번 걸어볼 수 있거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 시동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 구동계가 원활하게 회전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끄세요. 자, 시동성도 좋고 구동계 청소해놓으니까 깨끗하게 잘 돌아가네. 잘 됐네요. 이제 구동계 카바를 듣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이크 브로였습니다.